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제가 오늘 또 맑은 종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현장에서 다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소리가 네, 좋죠? 네. 화면상으로는 조금은 이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좀 둔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청명해요, 선생님. 아, 근데 괜찮아요. 실제는 정말 청명한 종소리를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네. 네. 아, 오늘은 경호생 말띠 2월달을.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음력 2월 말띠. 네, 인생. 그렇죠. 네. 말띠를, 말띠 2월을. 네. 그 다음에, 뭐냐면, 31살 경호생부터 네. 한번 풀어보겠어요. 네. 항상 제가 언급하지만, 31살이면 경호생, 우리 아들. 네. 경호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투명합니다. 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네. 투명해요. 근데, 네. 경호생인데도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은 저랑 상담해 보셔야 돼요. 아. 왜냐면 우리 애도 굉장히 네. 뭐 전교 1등 이랬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안 풀렸었어요. 아. 진짜 안 풀렸었는데 아 저는 항상 시간 방진 게 있어요. 보살 아들이기 때문에 신령님이 네. 해준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아. 저희 아들도 제가 보살 되기 전부터 가면 사주파르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건성으로 듣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뭘 걱정이요 했는데 사람이 타고난 사주팔자는 못 피해요. 아. 그거를 보살들이 미리 질려주잖아요. 네. 사주팔자 별로라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사주를 엄마지만 팔았어요. 네. 한 지 한 2년 좀 안 됐어요. 아. 하도 생각보다 실력보다 안 풀려갖고. 네. 갖고 고심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야, 공부 저렇게 잘해도 안 풀리려면 안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난 착하게 했는데, 우리 신령님들이 애 안 풀어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아, 갑자기 사주를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주를 팔았어. 사주를 팔고 나고 한 1년도 안 돼서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 진짜 그 절묘한 그 스카웃은 내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야 기통차. 아 이거는 저절로 신령님이 넣어주신 거구나 딱 네. 느껴졌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를 팔고 덕을 많이 보고 하는데 네. 경호생들이 원래 잘 나가야 돼요. 근데 잘 못 나가고 있다면 얘는 상담을 한번 해서 사주를 한번 팔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제가 느낀 거니까 내 보살 아들도 사주를 네. 팔아야만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네. 지금 대기업에서 14개월인가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회사보다도 더 훨씬 대기업 우리가 삼성, 현대 네. 그 수준에 된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또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이뻐해 주시나 봐요. 네. 제가 아들이 집에 왔는데 입이 찢어져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졌다니까. 지금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제 아들을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엄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난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잖아요. 네. 어릴 적에 맨날 얘기 그냥 혼자 박아놓고 돈 벌러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는 생각해요, 바르게 큰 걸.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빽이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이래야 출세하구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주를 한번 팔아볼까 그냥 이래갖고 팔았어. 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대기업에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대기업에서 딱 스카웃이 들어왔어. 아. 14개월 지금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네. 완전히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예요. 네. 삼성 현대 수준이니까. 네. 근데 우리 아들 회사까지 이름 안 가르쳐줘야지. 네. 스카웃이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갈 거예요. 네. 네, 저번에 왔는데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들한테 신경 별로 못 씁니다. 근데 네.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 사람 욕심이 참 선물근성이 있어요. 그냥 네. 대기업까지 갔을 때는 네. 그냥
이 새끼야 우리 실장님이 넣어줬다. 네. 아 이게 있었어. 네. 네 힘이 아니고 실장님이 넣어줬다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얘가 그보다 더 훨씬 나은 대기업으로 진짜 거기는 천재 아니면 못 들어가. 네. 근데 거기로 들어간다 하니 지 스스로 한 거잖아요. 지 스스로. 네. 그래서 물론 엄마 빈 것도 있지만. 네. 또 그냥 입이 안 다물어졌다니까. 네. 내가 봐도 실상했나 정도로 입이 안 다물어진 거죠. 와. 그게 좋은 거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장가갖고 나 이제 어버치 해보면 그때 이제 상처 나가지고. 어버치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처 받아가지고 이제 어 혼자 못 하는 거지 이제 뭐 원래 아들이라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네. 불만 꽂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저만 잘 살면 돼요. 네. 정말 잘 살면 난 혼자 살아도 돼. 안 와도 돼. 아예 그냥 네. 너만 제발 잘 살아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31살이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31살 엄마들이 많이 연락 와요. 근데 네. 진짜 생각보다 내 아들 실력에 비해서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풀고 나니까 애가 야 어쩌면 실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호생들이 굉장히 총명한 데가 있어요. 네. 영리하고 센스 있고. 근데 음력 2월 달로 보면은 얘네들이 희소식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음력 2월 달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음력 2월 달에 불안 초조함을 좀 갖게 된다고 하네요. 네. 경호생들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취직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경호생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네.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보편적으로 지금 6월이면은 경호생들이 이동수가 있어서 네. 불안 초조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월 달에 경호생들은 돈이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주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지가 적금을 열심히 모아놨든 이모가 주든 돈이 좀 생긴다고 봐야 돼요. 네. 돈이 생기면 뭐 인센도 많이 받을 거고 2월 달에 돈이 좀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사주로 봐도 2월 달인데 엄마인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요즘은 증여가 되게 네. 문제가 되니까 네. 주거지 아파서 준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 어차피 결혼하면 집을 사주도 뭘 해야 되니까 네. 이걸 한꺼번에 밀어주면 증여세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네. 이렇게 적금 넣어 들어가고 모아놨던 아들 주려고 모아놨던 돈을 네. 아들 통장에 오늘 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아들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뺏고 싶어서 못 빼서 네. 시행 받은 거지 네, 사실. 네. 예.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지금 몰라요, 쟤는 지 통장에 네. 돈 들어간 거. 나중에 보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깜짝 놀래겠지. 아니 인센이 뭐 이렇게 많이 들었다냐 하겠죠. 네. 인센. 네. 얘는 보면은 인센 들었나? 놀래가고 얘 충격받은 거 비리만 해줘야 되는데 얘 착각하는 거 아니야 또.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운을 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운이 네. 부모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운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런 운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이 경호생들도 2월 달에 부모가 뭐 요즘에 증여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미리 분산시킬 수도 있고 네. 또 말을 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또 부모님이 너 집사게 도와줄게 뭐 이거 있잖아요. 전세 네. 전세값 좀 얼마 올리는 거 도와줄게. 네. 2월 달에는 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운이라 그래. 네. 경호생들 좋다니까 운이. 네. 그리고 항상 2월 달에 보면 그래도 뭐 원래 사귀었던 여자애랑은 이렇게 합의가 항상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월 달에 그 딴 데서도 여자가 살짝 또 들어오는 운이야. 2월 네. 달에 아. 경호생들이 그러면 쌍으로 남자 시건방진 것들은 둘 다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 먼저 만나네 됐고 잘해. 네. 그리고 얘네들은 출중한 게 있어요. 경호생들이 말솜씨가 조금 좋아요. 네. 말솜씨. 네. 이걸로만 해서 먹고 살아도 진짜 방송 공개 가서 일해도 돼. 네. 네. 말솜씨가 정말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충살이 껴서 사실은 말띠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애기들은 지금 경호생들은 그래도
내 아들 띠라서가 아니라 나쁜 게 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진짜 좀 나쁘다 싶은 게 한 가지 정도?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있는 건 아니라 배가 아파서 장탈 네. 아. 위장탈 나서 그냥 응급실로 실려갈 수가 있다. 아, 네. 예. 그리고 얘가 장탈이 날 때는 커피를 많이 먹는 것 같아. 커피나 초콜릿 이런 거. 이런 거 삼가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럼 이제 첫 평상시에 내가 넘치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싹 자르지 않으면 2월 달에 매우 힘들어져요. 건강해요. 네. 그리고 뭐 열심히 일만 해도 될 나이에도 맨날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머리가 아파요. 물론 큰 병원 걸리진 않지만 네. 시간을 뺏긴다고 돈 뺏기고. 네. 그리고 여자 복잡하게 만나지 마시고 도움이 네. 안 돼. 괜히 돈만 이렇게 여자한테 뜯기는 격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착실하게 자기 할 부분만 타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내 아들한테 하는 소리네. 자다가도 똥어도 먹는다. 네. 무어생 말하니까 네. 제가 되게 이뻐했던 네. 신도거든요. 네. 서울에 굉장히 네. 의리도 있고 무어생만 나오면 항상 얘가 생각이 나요. 네. 남편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던데. 네. 정말 날 잘 따르고 했는데 네. 요새는 삐져갖고 안 와요. 아 그래요? 내가 혼내줬더니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철없는 소리 하잖아요. 네. 우리 집안 7, 8년 다녔는데 내가 막 혼내줬더니 네. 삐져갖고 안 와요. 어. 근데 사람이 이거 있어. 나도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네. 너무 화날 땐 네가 아무리 우리 신도에 대단한 뭐 역할을 한다 해도 안 올라면 말어. 네. 그런 시건방 생각 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도 얘가 보고 싶어요. 아. 다른 사람 억울한 말과 관심도 없는데 얘는 네. 내가 정이 들었나 봐. 어쩔 때 영감을 막 받아봐요. 네. 내가 전화해볼까? 하면은 반갑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전화를 못하는 거지. 아. 이 방송 보시면 혹시라도 보시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내가 이름을 밝혀서 얘는 신랑이 되게 우리나라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 나이도 어려. 모호생이 43살이잖아. 네.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애기야 너 43살만 되면 엄청나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래 되셨네요. 네네. 근데 이해가 네. 신랑만 빼놓고 애들하고 자기하고 사주를 다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만 잘난 놈들이 돈도 맞고 잘난 놈들이 할 건 다 한다니까? 맞고 네. 다 맞고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진짜. 검사 뭐 네. 변호사 뭐 굿 안 할 것 같죠? 네. 저는 검사 카드로 네. 맨날 시장 보러 다녔어요. 네. 검사 카드로. 네. 왜냐면 그분들은 카드를 써야 되냐 고문이라. 네, 네. 그래서 현금을 안 주고 네. 최대한 이 카드 써달라고 카드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검사님이야 이렇게 카드까지 줘. 내가 이걸로 시장으로 다닌다 내가 했는데 네. 보면은 정말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도 이런 걸 안 할 것 같아도 생각보다 가까워요. 네. 대신 보안을 유지해 달라 그래요. 네. 말하는 거 싫어해. 네,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네. 의사들도 많이 와요. 네. 의사들은 좀 치과 의사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와갖고 팍 목에 힘을 줘요. 네.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의 식고 다 듣고 와. 네. 그리고 맞춰봐라, 야. 네. 우리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이에요? 네. 그러면은 막 보면은 나중에 어느 기본만 쫙 보고 나면 말 안 해. 기본만 딱 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어. 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 보시네. 그거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의사 딸내미인데 직업이 교수야.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때는 얘가 무슨 도움이 나쁜 게 있을까 하잖아. 네. 근데 나는 나오는 대로 막 질렀어.
얘 빨리 시집 빨리 가면 이혼해. 네. 얘 잘났다고 자신하지 마. 네. 근데 그랬거든요. 네. 아 세상에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왔더라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네. 입을 딱 열어버리더라고요. 아. 왜냐면 폭발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 말도 뱉을까 말까 자신이 없잖아요. 네. 아무 근심이 없을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뱉었어. 네. 얘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얘 결혼 빨리 하면 이혼해. 팔자 별로야. 네, 그랬거든요. 어. 그랬더니 저는 뻑이면 더 세게 말해요. 네.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더 세게 말해버려요. 네. 저는. 그리고 아니면 나가 그래요.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그랬지. 내가 못 말하다 또 나가네. 아, 무어생. 네. 근데 이 얘기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네. 우리 무어생들이 2월 달에는 어떨 건가? 2월 달에는 금전 출납부가 조금 꽉꽉 찼다 그래요. 아. 금전 출납부가. 네네, 금전 출납부. 금전 출납부가 꽉꽉 찼어. 네. 금값이 나가는 게 그만큼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무어생들이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남녀 사이 있잖아요. 네. 아까 상대방 이라고 했잖아.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네. 요런 것 때문에 골치가 조금 아프고 마음이 조금 썩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렇게 그동안은 이렇게 부여된 게 있었지만 이제는 깡통을 탔으니 네. 때리쳐라. 아.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이 망했나 보지. 뭐가 좀 안 좋은가 보지 상황을. 네. 그래봤자 무거운 보따리 네가 옆구리에 차야 된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게 금전출납부가 이렇게 꽉꽉 찼다 그랬는데 그래도 사살에 좀씩 돌아서 그래도 매금은 하고 산다 이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결혼 음력 2월 달 거 봅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무엇인들이 어떨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 금 나와라 뚝딱? 아 좋은 말 아닌가? 네 좋은 말인데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아니 또 이것도 편견한다 그러겠네. 내 아들이 말띠라서 나도 또 말띠인데 네. 어째서 이것들은 또 충살 맞았는데 좋은 말만 나오는 거야. 네. 어? 아유, 아까 나쁜 말도 말했나요, 경호생들? 아, 배탈나서 응급실 간다는 거? 네, 네. 그거는 일상적으로 누구든 다 아플 수 있어. 네. 큰일만 안 생기면 되는데 얘네들은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그렇대요. 네. 대신 또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투자자들을 이렇게 엮으려나 봐요. 동참하는 사람들. 네. 아, 그러면은 무어생들하고 이 저기 사업 이렇게 투자하는 쪽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충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나라 뚝딱 했지만 그 돈은 지네가 가져요. 그리고 당신들이 금나라 뚝딱해서 금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한대네요. 네. 그렇지만 동참하면은 누구들이 하는 일이 안 돼. 네. 그러면 지네 거 금 나온 거 줄 것 같아? 안 나와. 부도 위기에 가면은 그 돈 싹 다 감춰버리고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무생하고 같이, 무생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충살이 꼈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나라 뚝딱 하면 그 돈만 가져. 네. 그리고 한번 내가 금나라 뚝딱 했다 해서 계속 금나라 뚝딱, 금나라 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동참하지 말고 금나라 뚝딱 하면 그걸로 끝내. 네. 그러면은 좋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올해는 이렇게, 운이 뭐, 올해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왜 택시가 보이는 거야, 얘네들은. 네. 우리가 이게 택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주사. 무어생들이 주사 있는 사람이 많나 봐요. 네. 그러면 술을 먹으면 택시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거야. 빨간불이요? 택시를 타면. 네. 사고가 나든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술을 안 마시면 내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대중, 네. 대중교통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이렇게 금전이 빳빳하긴 해도 그래도 아이고 구설이 많이 따른다 그래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6월달에 네. 그 다음에 가족은 가족관계는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올해 술 마시고 주사가 있게 이렇게 택시 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주사 했을 때는
인사불성 돼버려갖고 기사님이 어떻게 해서 모르잖아요. 네. 사고 난다는 소리는 안 나왔고 빨간불이 두른다 했으니까 네. 막말해서 성희롱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출체고 잡았으니까 네. 어? 뭐 여러 가지로 뭐 어? 돈을 갖다가 많이 빼가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내려주고 가방을 안 갖고 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거에 죄는 없잖아. 네. 대다 죽은 말도 어딘데. 그러니까 네. 그거 조심하라고. 그리고 병호생. 병호생이면 제가 네. 병호생입니다. 예. 자, 병호생들 올 2월 달에 어떨까요? 에휴, 음력 2월 달에 별로 재미없네, 병호생들. 충살 만나보네. 네. 아니, 여기 2월 달에 돈이 왜 없어, 별로? 감독님. 네. 음력 2월 달에 왜 돈이 없지? 나 돈 많아야 맞는데. 아, 몸에 큰일 났네. 뭐가, 뭐, 니 네 사단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나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아. 병호생들이 2월 달에는 금전이 조금 재료예요. 재료여갖고 좀 퍽퍽해요. 아유. 네. 아, 그러면은, 신령님들 저도 2월 달에 퍽퍽한가요? 나는 하나를 갖고 있대. 네. 이제 구독자들 다 혼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요, 저는 돈 없으면 막 있잖아요. 두려워요. 네. 쓰길 좋아해가지고. 네. 아, 돈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갖고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병 나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네. 저 보살 못해. 아. 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 네. 제 한복을 정말 어렵고 힘든 보살님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거예요. 아, 정말요? 왜냐면 제가 체격이 아. 보통 체격이기 때문에 네. 저기 웬만하면 다 입을 수가 있어요. 네. 66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말고, 왜냐면 한복이 지금 너무 많은데 다 네. 너무 비싼 건데 한 번씩밖에 안 입어서 나는 유튜브 찍을 때마다 또 맞추고 한복 그만한 거 다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모이면 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보살님들한테 네. 제 한복을 나눠줄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 줘서 기분 나쁘다 하는 기분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세우시고 네. 중요한 거는 못 먹고 못 사는 못 나가는 보살이면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보살님 감독님 저는 전 세계로 잘 네. 나가죠? 예, 예. 아, 그러면 예, 복이, 선생님, 예. 예, 그쵸, 복이 많은 네. 보살님 거니까 네. 입고 다니면 해도 복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쵸. 어느 시점에서는 예. 제가 딱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아, 한복이 이렇게 많은데 또 맞춰놨어요. 엄청 멋진 걸로. 네. 네.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떡하지? 내가 이거 소화를 다, 어떻게 다 입어? 네. 안 입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씩밖에 안 입었으니까 네. 아직은 안 되고 네. 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한복을 딱 그냥 줄 거예요. 입으라고. 네. 아.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굿당 가보고 막 이렇게 보면 네. 한복이 진짜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리고 한복도 엄청 오래된 거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니까. 네. 성격일까요? 아니면은 못 나가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격이실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예. 근데 대부분이 네. 잘 나가고 돈이 있으면 네. 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뭐 좀 선생님들 이렇게 꾸미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제가 뵀을 적에는 다 대부분 화려하시고. 저는 굿당에 갔는데 네. 청배 선생님들이 네. 한복을 너무 후지게 입고 오면 네. 짜증 나요. 아.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진짜 지지리도 밥 못 먹고 사나 보네. 저게 아. 뭐야? 쪽팔리게. 아.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왜냐면 저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나이들은 다 명품족이잖아. 네, 되게 화려하시고 되게 멋쟁이들. 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간혹 이렇게 청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러면은 정말 너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네. 한복을 굿당 가서 풀어야 되나 어디 가서 풀어야 되나. 아. 굿당 가서 푸는 게 제일 좋겠다. 아, 그러시겠네요. 그죠? 거기 많이 모이시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말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해야겠네. 아, 그쵸. 네네.
아, 병호생들이 2월 초에는 돈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병호생들이 2월 달에 조금 외로워. 그리고 괜히 화나요. 네. 왜 화나? 이게? 아, 이것저것이 그냥 주변에 서운한 인간들 투성이고, 아, 남편들이 또 나한테 등하시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새해가 꼈잖아, 새해가, 1월 달에. 그런 거에 이제, 감정이 싸 나가가나 보죠. 남편하고도 엄마는 이렇게 뭐가 잘안될것 같아요, 병호생들이. 그리고 올 2월 달로 보면은, 근데 사실은 제가 병호생들 올해 걸 하라고 막 바다닥 막할 텐데, 막, 2월달, 3월달 막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네요. 2월달. 그리고 병호생들이 올해 그 사고수가 좀 있어서 잘못되면 다리 골절 입어요. 네, 좀 조심해야 되고요. 2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크게 재미나는 게 없어요, 병호생들이. 근데, 3분의 1로 말하면, 3분의 1로 나눈다면, 그냥 한 면만 좋은 거고, 두 면은 안 좋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칫하면, 이렇게 병호생들이 남한테 말을 들어, 말을. 말을 듣는다, 구설이지, 구설이요. 구설. 구설을 들어. 그리고, 병호생들이 올해는 이것저것 투잡식으로다가 막 벌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렵지도 어렵지만 병호생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가르쳐야 되고 못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는 투잡식으로 많이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돈이 많이 얻어줄 것 같냐? 근근이 먹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병호생들이 2월 달로 하면은 뭐 춤을 추는 것은 딱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냐? 어린 자손이, 어린 새끼가 어린 자손이 큰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아주 작게 하고 있다가 이게 커진다. 나를 말할 것 같네.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수가 그렇게 나와요. 어린 자손이 큰 자손이 된다. 그리고 병호생들이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2월 달은 별로였지만, 나중에 그것도 능력을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병호생들이. 그래도 올해로 따지면은 뭐다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중간 운만 가도 되게 좋고 괜찮아요. 근데 하반기에 또 근심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잘못하면은 눈물을 흘릴 일 있다. 이거는 왜 나를 말해주는 거야, 뭐야. 아유, 참나. 그건 아니겠고, 여러분 다 똑같이 운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반기만 잘 넘어가면 될것 같고, 2월달은 그냥 그런 대로, 이것저것 금전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좀잘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근데 남편하고의 2월달에는 운이 별로 안 좋아요. 등하시한다, 뭐 하면서, 네가 그랬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 나도 그러려나? 그런 게좀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야, 병호생들은 진짜 충살 맞나 보다. 충살이요. 나 진짜 병호생인데, 충살 맞나 봐. 왜냐면 좋은 말이 그닥 많이 안 나와. 짜증나라. 그 막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으면, 상충살이라고 살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을 풀면서 이제 몇월달 어떻게 해라 저쩌게 해라 해서 내가 피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놈의 보살은 맨날 뭐 풀어라 한달까봐 말 못했어. 근데 그거 강력하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아니 예, 안 그럼 몰라요. 다른 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병호생은 진짜 충살을 맞는 느낌이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별로 없다고 아예. 봐봐요. 2월달 초반부터 돈도 없다 그러죠. 남편하고 싸움 화벌나게 한다 그러죠. 하반기에는 누가 잃을 수 있겠죠.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다. 금은보화가 다 있으나 마음이 허하면 뭐를 얻은 듯 기쁘겠느냐. 평생 운이 2월달 운이 그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마음 편한 걸로.
그리고 67세 갑오생들, 67세 갑오생. 67세 갑오생들 6월 달에 어떨까요? 아, 2월 달에 갑오생들이 기다렸다니,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다렸다 듯이. 네. 아니, 저는 혀가 짧아서요. 어려운 말을 네. 잘 못해요. 기다렸듯이 갑오생들이 네. 뭔가 문서를 이고지고 한다. 네. 아, 좋네. 네. 문서를 이고지고 한다면은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구만. 네. 그러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새로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거지고 네. 한다는 게 그거요. 아까도 내가 증여세 얘기했잖아요. 네. 막 딸내미 이름으로 해주고 몰라 여기 뭐 여기 아들은 또 안 나오는 거야. 아들들은 못 믿어서 안 주나? 며느리가 어떻게 해먹을까봐. 이렇게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자식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네. 그런 게 보여요. 아. 지금 증여세 때문에 난리 났어요. 네. 1억이면 1,000만 원 이게 뭐야? 내 돈 갖고 내가 사주는데. 네. 그러면 어? 8억짜리 사주면은 증여들한테 1억 이상부터 20%를 내야 돼. 1억 이상부터는요? 네. 아. 그러면은 얼마 내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세네요. 말도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네.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네. 그, 저기 해야 되겠어. 웬만하면 근데 전세 조그만 게 사. 조그만 거야. 방법이 좀 희한해, 네. 희한해. 아니 차라리 뭐 증여세에다 그렇게 퍼 바르느니 네. 뭐 다른 방법을 해야죠. 왜냐면 대출을 이빵 빼가지고 네. 돈을 싹 감추고 뭐 작업을 해야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네. 근데 여기도 딸내미 자식들한테 문서를 이동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갑오생들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게 아들에서 맨날 그 메인 마음이 많아.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6월 달이면 6월이면 꽃샘추위잖아요. 네. 꽃샘추위 때 여행도 가고 님도 보고 한다 이거야.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네. 님도 보고 뽕도 따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금전은 자식들을 나눠줘도 여유가 좀 있나요? 이달에 그래서 그만 하면 됐으니까 우리 노령연금은 준비됐다. 미리 감치 주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는 화목은 어떨까요? 항상 지는 놈이 큰 소리 친다는데 네. 재산을 갖고 있는 놈 이름이 이름 함부로 주면 안 돼. 부부지간에도 죽을 때까지. 지고 있는 놈이 꼭 큰 소리 친대. 네. 그러면 안 되지. 아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진짜, 아이고, 진짜, 머리가 나쁘면은, 네.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내는 것도 그렇고, 네. 진짜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은데도 조금만 나가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별론데도, 되게 많이 낸다 하더라.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러지? 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세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신 있어야죠. 게 아닐까요? 예. 근데 웬만하면 세무사한테 맡기면은 다 잘 하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신도가 연락 왔어요. 네. 근데 걔는 한 달에 아무리 팔아봤자 내가 보기에는 3천이 안 될 거예요. 한 달에. 네. 네. 3천이 안 되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낼 일이 없는데. 1,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1,500만 원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가 누가 하는 네. 말이. 네. 우리는 이게 남편이 월 매출이 3억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때그때 세무사 30만씩 주고 네. 뭐 절세를 하는 건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지만 네. 무슨 재주가 있어야겠죠? 네. 합법적으로 그러면 잘 그러면 3억이면 네, 6개월이면 네. 18억 정도. 네. 그 3억 좀 안 나갈 때도 있으니까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때 쳐도 10억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1,2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너 세무서 바꿔라. 내가 그랬지. 네. 근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보면은 네. 고지식한 게 있어. 한 세무서한테 말하면 계속 그 세무서한테만 돈 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안 돼,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도 맨날 하면 몸 배워갖고 그거 노력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새로이 막힌 데는 돈을 조금 더 준 데는 뺏기면 안 되니 네. 갑자기 신경을 써주잖아요. 이 자료에도. 네. 그래서 너 바꾸든가 알아봐라. 어머,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한 달에 3천 벌면은 뭐 6개월이면은 3천도 못 벌어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럼 6개월 해봤자 이 뭐 1억 8천밖에 아닌데. 네. 세금을 1,500을 내라는 거는 얘는 10%를 다 내는 거네, 이 멍청아. 네. 지 말로는 내가 보기에는 세무서를 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네. 지가 세무서를 샀대. 네. 그래서 이해 안 가니까 너 알아봐. 이익률이 엄청나신 거 아닌가요? 혹시? 거기요? 네. 여기는 이제 일반은 다 10%. 네. 우리도 네. 10%. 네. 아니 우리 법당 꽝 0이요. 네, 네. 안 내요 세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0이니까 네. 나한테 카드 단말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내 거를 써보고 싶은 거야 제가. 네. 우리는 카드 단말기가 있다 해도 세금도 안 내고 간이거든요. 네. 근데 사업자를 냈다가 제가 내버렸어. 네. 그냥 없애버렸어. 왜냐면 의료보험비만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 밑으로 쏙 올려갖고 한 1년 동안 의료보험비 안 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번 달에 최대한 절세를 했는데도 의료보험이 40 얼마가 나왔어. 아. 신경질 나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의료보험비 연금은 내가 타먹잖아. 네. 근데 의료보험비 그 다음에 저 자동차 딱지 최근에 네. 20만원 냈어요. 많이 내셨네요. 끊는 게 속도 뭐야? 속도 위반이 7만원이에요 네. 속도 위반 뭐 3만 얼마짜리 뭐 아우 짜증나서 혼났어요 저. 네.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데 20만 돈 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교통 위반 해갖고는 3만원만 해도 너무 열받아. 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세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 없고 내 돈 뺏어가는 거잖아 그게.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세무서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야 될 건 내야 되지만 그래도 절세하셔서 규모 있게 관리하셔야죠.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 나도 저기 의료보험 공단을 한번 쫓아가야 되나 또? 네. 아 쫓아가면 뭐 좀 한번 예 제가 네. 전에 앞전에 의료보험비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40만 나오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근데 네. 그건 7, 8년 전에. 네네. 막 쫓아가가지고 엄청 네. 오바했어요 액션하고. 네. 그랬더니 금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들 그 저기 뭐야 저기 제대 끝날 때까지 요거만 해 그러면서 엄청 한 8만을 줄여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 웬 떡이냐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또 이제 40만 넘게 나왔으니까 네. 뭔가 한번 쫓아가 봐야 되나. 네. 그게 전화로도 문의를 하시면 평소에 먼저 알려줘도 될 법한 얘기들을 그제서야 네. 얘기를 꺼내놓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전화로 하면요. 네. 사실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럼 당신 차를 파세요? 그래. 왜 근데 그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세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안 먹혀. 근데 네. 쫓아가니까 먹혀. 네. 쫓아가니까. 아. 그럼 쫓아가야 되겠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너무 아깝잖아요. 열받아. 네. 어쨌든 간에 67세 갑오생들이 네. 우리 구독자들이 네. 저한테 댓글을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한다 네. 뭐 그거 많이 한다 이렇게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이해해줘야 돼요. 저는 네. 몸이 허약해가지고 네. 이렇게 찍는 거 네. 힘들어 뒤집었어요. 네. 그냥 옆으로 샜다가 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찍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네. 아니 늙었어 이제 늙었어.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찍는 게?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옆으로 잠깐 세셨다 다시 돌아오시고 사담도 하시고 하시는 거 다 알고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냥 네. 좀 예쁘게 좀 봐주면 네. 좋은데 하여튼 네. 사설이 너무 길다 이렇게 네. 쓴 사람도 있어. 네. 나는 사람이 썼더라 그거를. 아 그러세요?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영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아주 그냥 이거 풀려면 힘들어 죽겠어. 왜냐면 네. 내가 알아갖고 푸는 게 아니라 내린 대로 받아고 해야 되니까 네. 저는 꼼꼼히 봐주잖아요. 다른 네. 선생님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끝이지만 네. 저는 한 30분 찍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경호생, 무호생, 병호생, 갑호생 이 네 개 갖고 30분을 찍으라 해봐. 네. 나오지도 않은 영감을 좀 실령님 불러대 갖고 찍으려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옆으로 세는 거예요. 힘들어서. 단순히 뭐 띠별만 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게 다 다채롭게 말씀해 주시고 재미나게 네. 네. 영상을 이제 촬영에 임해 주시는 거니까. 아니 근데 감사하죠. 예쁘게 네. 봐주면 상관없어요. 사실 길다가든가 말든가. 네. 근데 상관없는데 미운 마음으로 그럴까 봐 나 상처받아. 네네. 네. 미운 마음을 거두시고 네, 재미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솔직히 힘들어진다니까. 네네. 일단은 우리 갑오생들 네. 아까 저렇게 마무리를 다 했고요. 사실은 진짜 마무리가 끝났어. 네. 이제 무슨 말 해줄래도 신뢰님들이 끝내라고 말도 안 알려주네. 아. 아니 한 가지도 주네. 또 끊으려겠더니. 네. 꽃감 사탕. 꽃감 사탕이요? 네. 나중에 다 준다고. 네. 아. 꽃감은 재물이잖아. 네네. 사탕은 달콤하죠. 네. 제가 이제 끊어보려고 했더니 네. 신뢰님들이 꽃감 사탕 나중에 다 주마 그래. 네. 그거는 뭐냐? 이거는 제자의 백이에요. 신령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건. 네. 내가 이렇게 말해줬으니 너희들 우리 제자 네. 조금 쓸데기 없는 말해도 네. 그냥 어? 흉보고 그러지 말라 아. 이 말이에요. 네. 이 말 알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